끝내지 못한 이별 이별과 이별 내겐 뺏겨진 이별과 이별 너를 벗어나려 해도 머리 도망치다 해도 또 비틀려 내게도 끝내지 못한 이별 이별과 이별 내겐 뺏겨진 미련한 미련 인피니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풍 1년 2개월 만에 돌아온 인피니트 보는 라디오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오늘 이제 방송 생방송 잠시 후에 할 텐데 네. 이거 사놓 떠놓고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이제, 아, 이제 내일 생방송이 있어서 원래 생방송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네. 오늘 이제 저희가 사전 녹화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 내일, 하게 됐어요. 내일 프로그램을 아 그래요. 네. 요거 볼 때 뭐 요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 봐달라. 포인트 혹시 뭐 안무나 아니면 노래 파트나 좀 킬링 파트. 네. 너무 성종이 네. 파트 중에 그 성종이... 아 우리 성종 씨 파트가 좀 더 길게 가면 좋은데 너무 짧았고 진짜 잘 봐야 되거든요. 이토록 네. 너는 아름다웠다라는 파트인데 네. 그 파트에 성종이가 목 조르기 안무를 시전하거든요. 네. 알아요. 네네. 그때 숨이 턱 막히는 게 성종이 제스처라고 네. 네. 제가 직접 짰습니다. 네. 저희 제스처는 다 본인 직접 아이디어거든요. 네. 아그 성종 씨 아이디어로. 네, 성종이 감성이 약간 네. 그런 쪽인 것 같더라고. 목을 확 조르더라고. 맞아요. 네. 근데 근데 진짜 아름답소. 아 근데 진짜 네. 아름다워요. 치명적인 네. 아름다움 우리 네. 성종 씨. 감사합니다. 성종 씨 파트 특별히 여러분 좀 눈여겨서 네. 아 그때 카트가 딱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피디 어떤 피디 분은 그 놓치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 아름답다 하고 뒤로 들어가는 것까지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뒤로 빠지는 것까지 잘 봐주셔야 돼요. 쏙 들어가거든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박서연님이 오늘 오빠들 미모가 아주 열일하고 있네요. 인피니트 셀카 그 앞서서 저희 사진 찍은 거 네. 러브게임 러브스타그램에 올려두었습니다. 박서연의 러브게임 예,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예, 오빠들 얼굴 많이 예, 보시기 바래요. 좋아요. 자, 한 곡씩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뭐 이 네. 곡은 이제 무대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네. 라디오에서도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곡인데요. 네. 이제 다음 곡은 에어라는 곡입니다. 에어. 인피니트 에어. 이번 앨범 에어. 우현 씨가 곡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지금 나와요? 네. 나오고 있어요? 이 곡은 일단 사랑을 공기 에어에 빗대어서 쓴 가사 내용이고요. 되게 저희 인피니트로서는 좀 처음 시도하는 그런 음악적인 면이 있어요. 네. 차 안에서 들으면 또 굉장히 신나고. 네. 네. 저도 차 안에서 주로 듣거든요, 이 노래를. 우현 씨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신나더라고요. 아, 우현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곡. 네. 그리고 호야 씨가 또 첫 부분을. 네. 네. 하늘의 별을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네, 그게 또 인상적으로 또 남더라고요 저는. 그 파트가 가장 네, 좋아요.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실제로는 못 따죠. 예, 딸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예전에 스피릿을 위해서. 예전에 성종 씨의 콘서트에서 네. 했던 또 솔로 곡이 네. 별을 따 무슨 별을 따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네. 저 하늘에서 별을 일맥상통한 따다. 일맥상통한 거 해줄게. 아, 네. 별을 딴 척하고 이게 너야 하면 돼. 별을 딸 때 이렇게 따나요? 이렇게. 저는 요즘 이렇게 땁니다. 성종 씨, 얼굴이 별. 아니 그 탈출국 태풍 무대에서 댄스 브레이크 네. 있잖아요. 네, 많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실 우현 씨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전혀 안 부담스러워요. 많이 부담스러워요. 많이 부담스러워요. 아니야, 전혀 안 부담스러워요. 네. 정말 좋아해. 아, 그렇구나. 정말 재밌더라고요. 일단. 댄스 멤버 주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주축인데 진짜 주축인데 아 거기 들어간 건 누구 의사였어요 본인 의지요 원래 데뷔 초 때부터 네, 같이 알게 이렇게. 모르게 계속 네. 그 이제 홀수여야 이게 대형이 맞으니까 예. 같이 늘 약간 2 플러스 1으로 껴서 같이 했었어요 네. 여기 사이에 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아무도 모르게 제가 여기 사이 딱 들어가면은 잘 쳐 보이거든요 더. 아 당연하죠. 네. 아 당연하죠. 왜냐면 옆에 사람들이 얼만큼 실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쵸, 본인 실 노래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누구랑 부르냐에 따라서. 누구랑 부르냐에 따라서. 예. 근데 제 자리를 성종 씨가 위협해 오더라고요 자꾸. 아~ 네. 다음 앨범에는 본인이 여기에 쓰겠다고. 아니 다음 앨범에 성종 씨 한번 주세요. 성종 씨, 성종 씨. 아 성종 씨, 성종 씨 네. 한번 주세요. 아, 그래서 저는 흔쾌히 그러면 다음에는 너가 해라. 그런데 안무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엑스 표시. 안돼.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할 말 있는 게 네.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고 진짜로 나 진짜 안무실에서 아니야 성종 아니야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쵸, 얘기해주세요. 성종 씨 얘기해주세요. 제가 안무 이제 배우면서 선생님이 많이 늘었다고 여태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 동민 선생님이 네. 그래가지고
늘어가지고 더 열심히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앨범엔 성종 씨가. 아 당연하죠. 예. 호야... 단독. 아니 단독 아니고요. 아니, 여기 호야 동 사이에 해야죠. 해줘요. 같이 해주세요.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다음 앨범엔 네가 성종이 했던 그 성종이가 그때 우리한테 했던 말 기억나나요? 뭐야? 뭐였어요? 우연이가 야 성종아 어. 다음에 네가 해 이랬더니 갑자기 우리 딱 보면서 다음 앨범이 있을까? 야 의미심장하다. 아 아니야 다음 앨범 있어요 우리. 맞아. 다음 앨범 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장난반 장난반. 근데 오늘이 마지막 무대라 생각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앨범이 마지막이라고 최선을 네. 다하는 거죠. 저 항상 매 무대마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 우리가 알죠. 손으로 나오겠다. 알아요. 자 다음은 네. 에어를 여러분이 이제 띄워드렸고 다음은 True Love라는 곡입니다. 네. 인피니트 이번 앨범의 True Love 이 곡 특별히 좋아하는 분이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성종 씨가 좋아하는 아주 네. 진짜 사람. 이게 노래가 이런 노래가 또 있을까? 아 그러니까요. 이런 노래가 정말 좋은데 이게 제목 그대로 진짜 사랑에 관한 노래예요. 네. 제가 요즘 이렇게 사랑이란 거에 되게 고민이 많아요. 진짜 사랑은 뭘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노래 들으니까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할 사람은 우리 인스피릿 뿐이지 팬분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정말 팬분들과 진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오래도록. 이번 앨범에 팬들을 위한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계속 뒤에 뭐 고마워도 띄워드리고 네. 띄워드릴 텐데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1년 전에 녹음을 해놨었는데 이거 네, 그대로 맞아요. 실은 거예요? 아니면 조금 오래 그대로 팬... 실은 거예요? 그대로? 원래 배드 앨범에 들어가려다가 네. 네, 이 앨범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녹음을 다시 하셨어요? 아니면 그때 1년 전 목소리예요? 1년 전 목소리예요. 다시 안 했어요. 그렇구나. 그냥 그대로 신기하죠.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실으신 거예요. 다시 수정한 친구 있니? 전 했습니다. 아. 어? 성규만 네. 했어요? 저 안 했어요. 성종했어요. 저 안 했어요. 우현 씨만 안 하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 앨범이 들어가는지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앨범 들어가고 알았어요. 아, 아니 성규 씨는 어느 파트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아서?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 1년 전에 녹음을 했을 때 마지막 그 부분을 완성을 못 했었어요. 아. 제가 스케줄 때문에 뭐 하다가 맞아. 녹음을 못 해가지고 아예 거의 비어 있었어요. 네, 비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녹음을 한 건데 아, 맞아. 저도 근데 그걸 녹음을 할 때도 이게 이 앨범에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이 노래가 앨범이 딱 나오니까 들어가 있더라고. 아 다시 고 1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6년 목소리인 거고 성규 씨하고 성종 네. 씨는 네. 나머지는 다 2015년 목소리인 거고 심지어 형렬이는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이제 한 곡씩 다 같이 들어보면서 네. 이거 이런 노래가 있었어? 그 얘기를 쇼케이스 때 있어요. 쇼케이스 당일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이런 게 들어갔으면 들어간다 말을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아 이거 너는 녹음 빼고 했다고 이럴까 아 근데 자기 목소리 나오는데 아 난 안 했구나 아 내 목소리 없나 귀여워. 너무해. 2015년 버전에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성종 씨도 네. 2016년에 네, 다시 예. 그게 했었죠. 저희가 녹음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노래를 저희는 막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노래들도 다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컨셉에 맞게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좋은 곡들은 저희가 다 이제 또 갖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엄선해가지고 나온 게 이번 앨범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2015년과 2016년 버전 목소리 믹스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제목 그대로 진짜 사랑에 빠지면 네. 가장 로맨틱해질 것 같은 멤버를 누구 추천합니까? 가장 로맨틱한 솔직히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렬 씨가 제가요? 네. 네. 아 진짜요? 네. 그렇고 어떡하면 그럼 잘못 봤어요. 아 잘못 보고 아니 뭘 잘못 봐. 잘못 본인 맞아요? 인정합니까? 다른 멤버들도 인정해요? 성렬? 저는 성규 씨. 성규 씨 왜요? 잘못 봤어요. 선물을 잘 사줄 것 같아서. 아 선물. 뭐야 그러면 선물 때문에 뭘 잘 챙겨줄 것 같아서. 챙겨줄 것 같아서. 네. 아 그럼 막내 누구 추천합니까? 여성분들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호야 씨. 호야 형이 네. 되게 사랑에 빠지면 네. 잘못 뭔가... 봤어요. 아 잘못 봤어요. 눈빛이 참 잘못 봤어요. 네. 아 약간 츤데레 스타일 같은데 호야 씨 츤데레 아니에요? 아, 저는 오다 죽었다, 솔직히 이거. 말하면. 집착이 심해요. 집착. 그런 농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사랑이 있을까? 아 진짜 계속 성종 패러디하고 계속 패러디하고 있어. 아 그럼 성렬 씨는 누구 봅니까? 가장 로맨틱한 남자. 로맨틱한. 저는 이 자리에 없는 L씨. 아, L씨 네. 우리 명수 씨. 로맨틱한 걸 좋아해가지고. 명수 씨. 굳이 여기 없는 사람. 굳이. 그래도 멤버잖아. 굳이. 네. 자 이번에는 고마워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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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규 씨. 여기 네네. 노래할 게 너리에 네. 여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지금 나오나요?
나오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를 들으면 헷갈리니까. 네. 그냥요? 할 수 있죠. 네. 노래할게 널 위해. 노래 꺼는데 노래 꺼서 꺼버렸어요. 최고. 고마워 계속 띄워드릴 거예요. 어 예. 진짜 예 요 이게 근데 진짜 성경님 파트랑 예. 우연이 파트랑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우연 씨도 불러주실래요 본인 파트? 진짜 근데 이어서 한번 갈까요? 이어서? 어 괜찮다 괜찮다. 아, 이어서. 죽어요. 예, 다시 가볼까요? 아 이거 원키 아니면 좀 낮춰서 부르면 네. 되잖아요. 네. 네. 어차피 음악 지금 네.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노래할게 널 위해. 언제까지 난 너에게 항상 날 멀리서 바라봐준 너 이제 내가 갈게. 야, 어, 좋아, 좋아. 아, 너무 높다. 진짜 높다. 느낌적인 느낌. 열창을 그냥. 오, 감사합니다, 진짜. 직접 꼭 듣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거 녹화하러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오늘 볼 수 있죠, 우리가. 아, 오늘이요? 아, 네, 내일 볼 수 있어요. 네. 네. 아, 오늘 수요일이지, 맞아. 내일 네. 하죠. 네. 제가 지금 계속 날짜 착각해가지고. 맞아, 내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조현진님이 에로빠가 하는 느끼하고 다정한 톤으로 여섯 오빠들 팬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안 돼요. 다정한 톤? 그러니까 L씨 스타일로 그냥 그, 느끼한 톤으로 하죠. 다정한 톤. 그러니까 뭐 고마움, 뭐 고마워하고 누구부터 갈까요? 동호 씨부터 하실래요? 네, 그쵸. 카메라 보시고. 어. 그러면 고마워로 다 통일해서 아니면 뭐 사랑해 뭐. 인스피 들어와. 들어와. 역시 좋아. 래퍼. 들어와. 네. 들어와. L 버전인 거죠? 네. 네. 잘할 맞아. 잘할 거야. 잘할 것 같아. 엘 따라. 네. 워자이 저리. 생각을 못 했어. 명수라는 걸. 예. 우연 씨 한번 부탁드려요. 합주기가 됩시다. 하. 잘했어요. 오. 명수야 이렇게 잘. 잘했어요. 성규 씨. 엘이 뭐 있지 또 막? 본인 버전을 해주세요. 또 엘씨 버전 해주셨으니까. 예. 뭐 엘이라면 뭐 고마워요. 뭐 이렇게 되게 데시벨이 낮거든요. 맞아요. 잘 안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팬들이 맨날 앞에서 속삭여야 되죠. 뭐라고? 크게 말해. 성열씨 부탁드립니다. 팬들한테. 아 제가 기억났다. 자자 쉿. 잘했어요. 네. 진짜 에로빠 같은 생긴 것만큼 느끼해요 목소리가. 우리 막내 갑니다. 예. 카메라 보시고. 네. 일단 저희 고마워 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성종 씨네요. 예. 아니 못하겠네. 네네네. 성종아 그렇게 하면 다음 라디오가 있을까? 아 그래. 아 진짜 너무하네. 저희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인피니트의 고마워라는 곡, 예, 팬들은 아마 열광하는 곡이고요. 예. 네, 가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가사 우리 팬들 집중적으로. 예,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팬들이 고맙다는 예, 팬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원데이 네. 이어드립니다. 원데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호야 씨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죠. 예.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이게 올해 초에 만들었어요. 네. 올해 초에 추울 때요? 네, 추울 때 코트를 입고 만들었는데 네네. 어쩐지 그 저희 그 노래도 코트 냄새 나더라고. 아. 알파벳의 네. 유섭이 형이라고 저랑 네. 굉장히 친한 형인데 네네. 그 형이랑 곡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분. 네, 맞아요. 네. 인피니트 앨범에 넣으려고 작업한 곡은 아니고 네네. 그냥 같이 그냥 만들다가. 원래는 이 팀한테 줄 노래가 아니었군요, 처음에는.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호야 씨가 사실 예전부터 뭐 가사도 많이 쓰고, 예. 이번에 노래도 쓰고, 또 H 앨범에서 타이틀곡도 작곡을 하고 막 맞아요. 이랬는데. 네네. 아니, 그렇게 저작권료가 들어오면 예. 사실 멤버들에게 한 번쯤은. 자장면 정도. 이거 예. 내가 호박고구마로 번 돈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해줄 수 있는데 정도는 한 번은 안 쏘더라고요. 약간 사실 그건 동호 형은 아마 잘 알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저작권료가 많이 안 들어와요. 생각보다 등록이 안 된 곡들이 있어서.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썼는데 등록이 안 된 곡들이 있어요. 저희 추격자 앨범 아시죠? 네, 그 전 앨범에서 이제 한 7곡 정도가 아직
계산이 안 돼요.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그, 그게 아니 등록이 안 해주셨어요.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랩메킹 그거만 써져 있고 네. 그 나머지는 등록이 안 돼. 그래서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나중에 차이 많이 나요. 나중에는 나중에 차이가 많아. 그 왜냐면 사실 동우 씨하고 해서 곡 작업 많이 했는데 그거 네. 아깝잖아요. 그 곡들 사실 저희 콘서트를 100회 이상 했거든요 지금. 어. 근데 콘서트 때마다 다 그 곡들을 하는데. 아. 그럼 그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둘이서 어. 그냥 등록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이미 지나버렸죠. 안에 죽여가지고 이미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 또 그런 또 아픈 네. 사연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예. 한턱은 그거 계산되면 사는 걸로. 아니 한턱은 제가... 오늘 살게요. 멋있는데? 호연 씨 네. 앞으로 김현희님 외에 많은 팬들이 본인의 경험담인가 아닌가를 궁금해하십니다. 이 아, 스토리가. 경험담이죠. 100%죠. 아니,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옆에서 동훈 씨 봤어요? 거의 경험담인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맞나 봐. 아니야, 장난이. 반은 경험담이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반경 그 가사도 그 형이랑 반반 같이 썼기 때문에 아, 그래요. 반은 그 형 경험이고 반은 제 경험이고. 그러면 본인 경험의 어느 파트예요? 그 누가 불렀어요? 그 아 좋다. 와. 그 파트가 누가 불렀어요? 어. 누가 불렀는지 그 중간중간 다 아, 거의 섞여 있어서 아, 예, 예.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이런 가사가 좀 약간 진심인 가사 중에 후렴구 가사 중에 그 뭐 나만큼 널 이해할 사람 없을 텐데 너만큼 날 이해할 사람 없을 텐데 네. 제 파트 내 옆에 네. 네가 없는 건 뭐 너도 상상할 수 없잖아 아, 뭐 이런 가사 그러면 성규하고 네. 우현 씨 파트 네네 아 옆에 누가 없는 걸 상상할 수 없을까요? 멤버들이죠. 멤버들이죠. 네. 다음 앨범이 없는 거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네. 호야 씨 머리에 좀 젖은 것 같은데. 호야 씨 지금 머리에 땀막 난리 났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호야 씨 지켜줍시다.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예,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야 씨,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형, 신차 샀어? 정기비용 부담될 텐데 신차장이 있잖아 세금이랑 보험료는 신차장한테 맡겼지 그럼 차량 관리는 신차장이 해줘 사고 처리도 신차장이잖아 하, 근데 신차장이 누구야 아, 롯데 렌터카 신차 장기 렌터카 신차 살 땐 롯데 렌터카 신차 장기 렌터카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보쉬 코리아의 날씨와 드라이빙 올여름엔 국질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쉽게 손상되지 않고 선명하게 닦아주는 보쉬 와이퍼라면 운전 시야는 언제나 맑음입니다. 선명함의 차이가 기술의 차이. 와이퍼도 역시 보쉬.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2015년 기준 맛있다 엄마 여기 플리츠 음식들 엄마가 해준 것 같아 그래? 엄마는 외할머니가 해준 것 같은데 그럼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땐 플리츠로 오면 되겠네 프리미엄 한식 뷔페 집밖에서 먹는 집밥 플리츠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어떤 날인가요? 면접날? 아니면 친구 결혼식? 내일 특별한 일이 기다린다면 오늘 더 특별하게 준비해야죠. 오늘 제이준을 만나세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마스크팩. 내일 달라질 겁니다. 이태리의 세계적 명소. 매년 수백만이 찾는 꼬모 호수. 우리도 이런 명소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10월 우미건설이 꼬모를 옮겨옵니다. 테라스 카페 거리에서 가로수길까지. 동탄 호수공원을 품은 복합 스트리트몰 레이크 꼬모. 문의 031613-1090 우미건설 볼보 S90는 대담하다 간결해진 혁신의 터치 디스플레이 볼보 S90는 대담하다 쉽고 편안한 반자율 주행 이것이 럭셔리 세단의 대담한 변화 볼보 S90 이것이 이정재의 선택 Volvo 그 회사
예술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미술관을 열었다면서요? 어? 그 회사 중소기업 제품에 해외 진출 길을 열었다면서요? 세상에나 그 회사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한 연구소를 열었다면서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짝 열고 나누면 좋은 생활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 아메이입니다. 25주년 아메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박수환의 럽게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편안한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파인드라이브에서 내비게이션, 대구 사이버대에서 노트북 컴퓨터, 침구 전문 브랜드 글래망스에서 온라인 상품권,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내 인생을 바꾼 대학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 힐링리조트 리선포레스트에서 해브나인 스파 이용권,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즈미에서 코펠 세트, 알찬 즐거움 알찬 힐링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숙박권과 워터파크 이용권, 100년을 약속하는 브랜드 미니골드에서 주얼리, 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에서 노트북을 드립니다. 인피니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앞으로 몇 주 동안 방송 활동 할지, 예, 어떻게 우리 리더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앨범이 되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요. 사적인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했네. 아, 이제 일해야죠. 네. 어, 열심히 또 활동을 할 거 언제까지 할지는 사실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또 스케줄을 또 봐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네. 충분히 충족시켜드릴 수 있게 또 열심히 방송을 해야겠죠. 성종 씨가 안 힘든 만큼 저희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씨만 오케이 한다면요. 저희는. 성종 씨 늘 열심히 하니까요. 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에 10kg도 뺐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만큼 진짜 진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요즘에 이거 지금 기사 내려고 지금 밀고 있거든요. 아니, 10kg. 아니 기사 난 걸 제가 본 거예요. 네, 아는데 저 사실 제가 몸무게를 아는데 10kg까지는 아니거든요. 아니 10kg 뺐어요. 아니 왜 그래요? 뺐어요. 저는 거짓말 잘 못 해요. 9kg 정도요. 9kg 정도. 아니 9kg 뺐다가 형들 때문에 1kg 빠졌대요. 형들이 9kg만 빼려고 한 5kg 더 빠졌어요. 여기 계단 올라오다 1kg 빠졌죠. 힘들어가지고. 여기 올라오려다가. 저희 이 앨범 활동 끝나면 어디서 네. 또 이 여섯 분 모습 볼 수 있는지 혹시 개인 활동 뭐 부상하고 있는 거 있으면 공개해 주세요. 일단 동호 형은 영화관에서 보실 수 있어요. 영화관에서 영화 잘 자주 봐요. 진짜. 우현 씨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브라운, 어셔 그런 분들 음악 많이 듣고요. 많이 들어요. 콘서트도 자주 하고. 성규 씨는 훨씬 그 뮤지컬 모차르트 네.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좋아요. 공연장 가시면 아마 객석에서 보고 왔어요. 이번에 공연할 때도 보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성종이는 네. 다음 앨범이 있으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있다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콘서트 언제 하실 거예요? 콘서트. 아 진짜 근데 네. 저희 꼭 해야 되니까요. 네. 또 활동도 너무 오래 해가지고 1년 네. 2개월이니까 진짜. 지금 너무 목 말라 있어가지고. 네. 언제 이번 해 하나 연말쯤에. 하고 싶어요 저희가 네. 연말쯤에 아마 겨울 콘서트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갑자기 12월 한 크리스마스 때 하고 싶네. 그것도 괜찮다. 그런 거 좋은데 네. 일정이 없네요 지금. 네 우리가 내년쯤 하지 않을까요? 아 내년쯤 할 것 같다고. 그 여름을 했어가지고. 네네 그럼 겨울에 한번 하셔야죠. 그해 겨울을 저희가 또 한번 추진해보고. 네. 재밌겠다. 맞다 재밌겠다. 네. 그해 여름 했으니까 그해 겨울. 그해 여름 하면은 다들 눈사람 하나씩 만들어서. 네. 가져오더라고. 그때 성렬 씨 또 다른 걸그룹 댄스 기대할게요. 기대 많이 했는데 성규 씨한테 기대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걸그룹은. 예. 아니 성규 씨는 우현 씨 불편할까봐 안 한다 그랬으니까. 예 우현 씨 눈치 봐야 돼요 지금. 제가 화가 나서.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열심히 보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느낌 재밌지. 1948년 늦여름 대구에서 한 청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태일. 평화시장에서
봉제 노동자로 일하던 그는 새벽늦게 다니는 일이 많아서 어머니께 큰 걱정을 남겨드렸죠. 한 번은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묻자 돈이 없어서 집까지 걸어오느라 늦...